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은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아주 경쾌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헵시바 찬양팀 내주께 찬양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주 주일을 두 번을 빠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뉴욕 눌푸른 교회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그럼 뭐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름이죠.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역사 가운데 많이 알려진 도시이고요. 특별히 지금은 이 예루살렘은 가장 예민하고 또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다 이 도시를 그들의 성지로 여기고 있죠. 유대교, 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모두 다 예루살렘을 성지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중동의 화약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죠.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예민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군인들이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대로 예언을 하셨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별의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산들로 예루살렘을 둘러싸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를 영원히 두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예루살렘인데 왜 오늘날 그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런 군대에 에워싸이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나요? 오늘 간략하게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에서 이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요, 우선 아브라함과 시작하죠. 예루살렘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백세 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친 곳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리아의 한 산에서 바쳤다는 것이죠.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 이삭을 가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진짜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그 장소를 알았죠. 그 이후에는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많은 곳들은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때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죠. 이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점령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점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되었나 하면요, 여호수아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이 나라의 왕을 뽑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지금 남유다 지파를 통치하고 있던 다윗 왕에게 와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그렇게 하기로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했는데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에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역대상 11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취하기도 전에 이미 믿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시온 산성,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시온산도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다윗이 그 시온산성을 여부스 족속들에게 빼앗고 그곳을 다윗의 성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별명이 다윗의 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수도를 거기로 옮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어요. 그게 사무엘하 6장 12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언약궤는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되죠. 성막이 성전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언약궤는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성막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럼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기브온 안에 있는 성막에다가 모셔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거기다 언약궤를 모셨죠.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우선 나라의 백성들과 그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다윗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 동안에는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행동이 너무 기쁘셔서 사무엘하 7장 1절 보시면 사방에 다 적을 다 파하시고 평강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은 이제 사방에 다 평안했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생각한 게 나는 이렇게 호화롭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장막에 거하고 계시다. 말하자면 텐트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구적인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너무 기쁘셨죠. 예를 들자면 뭐 부모님들 자녀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딱 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마음, 그 말만 들으시고도 너무 기쁘셔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군인이었죠. 그 손에 많은 사람을 죽인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네 몸에서 올 아들이 나를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식양 설계도 그대로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모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안에 모리아산, 그 시온산 위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완성된 후에 그 다윗 성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도 있고 언약궤도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언약궤는 남쪽 다윗 성에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북쪽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 이 언약궤를 모셔서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전과 언약궤가 수년간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언약궤가 다시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서 신혼집을 딱 마련해서 처음 딱 합방하는 그런 첫날 밤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첫 집을 딱 마련해서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처음 집을 얻으신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영원히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첫사랑을 만나서 첫 집을 마련해서 그 집 안에서 살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그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집은 우리 마음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집을 마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에요. 근데 아직 그 집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천막에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고 그 첫 집을 찾으신 곳이 예루살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첫사랑을 만난 장소입니다. 혹시 첫사랑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하신 분 계시나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이 그 첫사랑 만난 장소예요. 첫사랑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죠. 그 모리아 한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알겠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행위는 어떤 행동이었냐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온전해진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완성된 순간, 믿음이 완전해진 순간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마음 안에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믿는 만큼 말이나 행동이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네, 아멘이시네요. 우리가 믿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죠, 지금.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0을 믿는다면 지금 어떤 분은 10을 행동으로 옮기고 어떤 분은 20,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50 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만 나머지 50, 60, 70은 믿고는 있지만 실천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사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믿는 대로 말과 행동이 옮겨질 수 있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 아브라함은 그 생애 가운데 믿는 것을 완전히 실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순간입니다.
자기 마음에 믿는 만큼 100%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 믿는 만큼 실천한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첫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한 그 사람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예루살렘은 영원히 그 사랑을 만난 장소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다음에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없었죠. 그러다가 다윗이란 왕이 등장했습니다. 역시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구적인 집,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만난 곳이 역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예루살렘 안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 평강의 성읍 예루살렘.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곳이고 사랑의 추억으로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얻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그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질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셔서.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나 집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항상 성막에만 살았다. 그리고 그런데도 나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집 지어달란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에. 얼마나 기쁘셨으면 다윗에게 이러셨겠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요, 한두 가지 예만 들자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죠. 역대하 33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겠다 한 그 성에 이 므낫세 왕이요 구석구석 곳곳마다 우상단지, 우상의 제단을 다 만들어서 비치했대요. 예루살렘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3장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레미야 13장 9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보고 아, 이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계속 해주시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천하무적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그 예루살렘이 어떤 범죄를 범해도 계속 사랑해 주실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의 범죄를 에스겔 16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아주 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추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6장 전체를 보시면은요, 내가 길가에 지나가다가 피투성이채 태어나서 버림받은 너를 발견했대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내가 씻어서 강보로 쌓아주고 키워주고 그래가지고 뭐 귀걸이, 목걸이 화려하게 다 입혀주고 나의 영화로 둘러싸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후의 자리로 올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화로 입혔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유명해졌대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방자한 음부의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에스겔 16장 25절과 30절에 나와 있죠. 에스겔 16장 32절에서는 지 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범죄는요, 최후 결정적으로 어디에 최고에 달하냐 하면요,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모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셨는데 결국 계속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은 그의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그랬죠. 그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칭찬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마음이 그냥 뜨거워서 활활 타오를 때 그 첫사랑의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그때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처음에는 그 싱가포르의 텅링 신학교라는 곳에서 4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하루에 4번씩 강의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그 젊은 학생들이 그 과목의 제목이 구약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젊은 학생들이 구약은 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과목으로 생각했는데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 족보와 또 광야의 노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저도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진짜 나도 저렇게 말씀을 열정적으로 들을 때가 있었을 텐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만나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야 만나다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근데 매일 먹다 보니까 1년, 2년, 3년, 10년, 30년 먹으니까 아, 이 만나 지겹다 그랬죠. 저희가 이 구속사의 말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진짜 깊은 말씀인데 혹 저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 제가 그 학생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우리 지교회인 시온교회에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심어하고 계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 그 교회는 새 성전을 구입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한 두세 배 큰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새로 짓고 들어간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벌써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번 그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이죠. 어저께 돌아왔는데요. 토론토의 산소망 교회에서 또 수련회 참석을 했습니다. 토론토 산소망 교회 이갑배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거기도 그 성전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성전이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좀 어둡고 칙칙하고 그랬는데요. 그 지하실에서 이제 1층으로 올라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개축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햇빛도 들어오고 너무 아름답고 밝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또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여성교회에서는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아, 첫사랑이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분들의 그 텅링 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처음 받는 학생들, 첫사랑이잖아요. 또 새 성전으로 이사 온 이 성도들 보니까 마치 첫사랑같이 기쁘게 일하시고 또 산소망 교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회개한 게 아, 나도 뉴욕에 처음 왔을 때는 저랬을 텐데 벌써 제가 3년이 됐어요 이제. 그럼 그 첫사랑을 버렸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으로 영원히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척하고 버리고 배신한다면 예루살렘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첫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지금 이제는 군대로 둘러싸인 전쟁의 화약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그 이름의 뜻이 평강의 성읍이에요. 평강의 성읍. 근데 지금 예수님 왔다 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도시가 되었어요. 왜 그 이름의 뜻과 정반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척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인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 담고 있는 의미와 뜻, 예루살렘 같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는 바로 위의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이고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완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신앙의 최고봉의 고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고지까지 도달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같이 믿지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목표를 두고 계속 조금씩 신앙의 진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수십 년간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최종 모리아산 그 고지에 올라간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갈 때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고지에 다 오를 줄 믿습니다. 또 다윗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랑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마련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예루살렘이 될 수 있을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첫사랑이 아직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서로 맞춰가야죠. 원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그 카메라, 예전 카메라 초점을 맞추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초점이 맞고 있나, 그것을 매일 생각하셨대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지금 초점이 맞았나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 16장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불쌍해서 너희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 내가 너무 잘나고 이쁘니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죠. 저희는 이제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배경은 감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 모든 것의 기초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로서 저희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영원히 둘러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저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 보잘것 없는 저희였지만 하나님의 그 영화로 입혀주시고 왕후의 자리로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누리는 성도로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훈을 삼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혹 감사가 떨어져서 교만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점검하면서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둘러 늘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그의 권속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갈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형통하는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더욱더 큰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